선배님들, 후배님들, 동기님들 안녕하십니까. 건국대학교 1대학번 김동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선배님들께서는 야 네가 무슨 썩은 물이냐, 어? 네가 무슨 화석이냐 하시는데 20학번, 뭐 21학번 이렇게 불러야 되나요? 야 2021 우리 또 후배님들한테 제가 또 썩은 물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랜만에 제 모교를 방문했습니다. 오늘은 미스터 킴의 학창시절에 대해서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질문을 받았었는데 오늘 하나하나씩 파헤치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가보시죠. 내 가방. 너무 연기였어요. 미안해. 지금 뭐 예술 디자인 대학으로 바뀌었지만 1, 1학번 썩은 물에선 예술 문화 대학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예술 대학에서 많은 정말 추억이 있었습니다.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코로나19라서 학교 안에는 못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외부에서 Q&A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하나하나씩 질문 답변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SEUL664님 건대학생이에요? 네, 건국대학교 졸업한 1학번입니다. 무슨 전공 하셨어요? 영화 연기 전공으로 들어왔는데 연출 쪽으로 좀 빠지게 되었습니다. 전공이랑 잘 맞으셨나요? 전공이랑 잘 맞았어요. 너무나 재밌었고. 어떤 학생이셨어요? 그냥 활발한 학생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형님, 영상에서 성적은 한 번쯤 나와줘야 유튜브 각 나오지 않겠습니까? 성적이요, 여러분들. 아, 성적은 행복순위 아닙니다. 2.98인데 이걸 좀 반올림해서 3.0. F를 맞아본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정시였는지 수시였는지. 저는 수시로 들어왔고요. 그 당시에는 220:1. 배우님, 학교 다니면서 건국우유 드셨나요? 건국우유 싸게 보나요? 레스티오라는 카페가 있는데 카페 안에서 커피에 들어가는 우유가 아닌 이상은 따로 사 먹진 않았던 것 같아요. 과잠 궁금해요. 과잠 갖고 올라 했는데 사실 지금 날씨가 너무 더운 관계로 여러분들. 과잠은 제가 다음번에 한번 겨울 특집으로 좀 코로나가 풀리면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비가 와요. 다시 대학교를 들어간다는 가정하에 전공은 그대로 하실 건가요? 그럼요. 저는 무조건 전공은 똑같이 연기나 연출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연출 전공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저는 사실 연출 전공이 아니라 연기 전공입니다. 영화과다 보니까 연기 전공, 연출 전공이 공통 수업을 좀 많이 듣게 돼요. 연출을 그냥 자연스럽게 배우고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일 애끼는 동생은 뉴규라고 보내주셨는데 경훈아 그래 너진 뭐 누구겠니? 동기 중에 유명한 연예인이 있나요? 제 학번 제 동기들이 엄청 셌어요. 가수 뭐 현아님도 원래 사실 계셨고 서훈님, 이종석님, 배우 또 이원근 씨. 근데 제일 큰 분은 BTS 김석진 씨. 석진 씨 뭐 잘 지내세요? 어떻게 좀 연락 한번 주세요. 비가 너무 많이 오네요. 학교에서 인사하셨나요? 학교에서 인사는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조용히 다녔던 것 같아요. 비가 오는 관계로 제가 들어가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갑자기 비가 오는 바람에 제가 제일 많이 갔던 촬영할 때 매일 줘. 근데 생각나서 먹어. 있어. 프리토피아. 여기가 건대 학생 때 자주 가던 곳이라 생각이 너무 많이 나서 오늘 여기를 무조건 먹어야 돼 생각해서 한번 가볼게요. 아 이렇게 바뀌었어. 메뉴를 선택해 주세요. 섞어서. 우린 아주 매운 맛으로 가져야 되는 거야 이제. 우리가 치즈 추가했었잖아. 더블 치즈였나? 그리고 또 뭐 넣었지? 더블 치즈였냐 아니면 모짜렐라였냐? 일단.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브리또를 먹을 거고 제가 여기 또 추억이 되게 많습니다. 질문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브리또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 진짜 먹고 싶었거든요. 맛있어요 여기. 여기는 아주 매운맛으로 먹어야 돼요. 별로 안 맵거든.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건대 가장 많이 가신 맛집. 사실 많은데, 너무 많은데 여기 되게 많이 왔고 원래 돈부리 많이 갔던 것 같아요. 홍대 돈부리 아니면 핫도그도 고민 되게 많이 했어요. 궤도 오르다. 서병장 부대볶음. 그때도 이렇게 잘생기셨는지요. 인기 많으실 듯. 지금 작가 표정 되게 안 좋은데 고마워요. 먹는 건 여기밖에 없습니다. 오케이. 이제 밥을 한번 먹어볼게요. 오늘 오랜만에 브리또 준비했습니다. 먹방 유튜버 스타일로. 와. 여기 와서 꼭 팁은요. 밥 많이 넣어달라고 하지 마세요. 밥 먹고 올게요.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우리가 밥을 먹을 때는 비가 그치고 맨날 촬영을 시작하면은 비가 와. 아무튼 여기는 건대 운동장. 옛날에 운동회를 많이 했어요 여기서. 운동회 하면 선수 나갔나요? 아이사키 골키퍼 출신하고 선배님들이 골키퍼를 시키더라고요. 그게 다르잖아 축구 골키퍼랑. 그래서 아무튼 했었는데 문제가 한번 남자의 급소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하질 못했어요. 대학교 다니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술자리 만취 경험 궁금해요. 제가 근데 대학교 다닐 때 만취를 한 적이 없어요. 좋아하는 과목이 따로 있나요? 싫어하는 과목은 무엇인가요? 성과문학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성과문학 교수님께서는 이런 얘기를 하셨죠. 너네가 여자친구랑 평일에 뭔가 갑자기 1박 2일을 가고 싶다 얘기해라. 출석 인정. 오케이. 하지만 여자친구가 없었습니다. 성과문학이 너무나 재밌었고 싫어하는 과목 교양영어. 대학영어죠? 대학영어. 제가 영어를 진짜 못해요 여러분. 원어민이랑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그게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건대 최고 미남이었다? 저한테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좀 좋게 얘기를 해주시는 부분이지 사실 뭐 건대에서는 저는 뭐 미남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정도예요. 키도 진짜 제일 동기 중에서 작았고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엔 더 헤비했어요. 모든 선후배 뭐 동기분들 너무 잘생긴 분들이 많아서 미남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대학 시절도 지금처럼 멋있었겠죠? 사진 첨부하겠습니다. 네. 과연 이게 멋있었을까? 저는 그 당시에 제가 멋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이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저의 전성기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건국대학교 선배님이셨군요. 실물 0점 못해서 아쉬울 따름입니다. 건대 자주 놀러와주세요. 건국대학교 영학과 후배인가요? 제가 잘 몰라가지고 건대 후배님들 그냥 뭐 영학과가 아니어도 동문으로서 열심히 응원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아 CC 해본 적이 있냐고요? CC 해본 적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헤어지고 사귀고 하는 것들이 주변에서 많다 보니까 조금 피해자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저는 상처를 받고 싶지 않은 마음에 CC를 하진 않았던 것 같고 다시 돌아간다면 CC를 할 것 같아요. 특히 신입생들 좋은 사람이 있다면 무조건 CC하세요. 엄청 후회합니다. 그런 추억이 있다면 너무나 아름다웠을 것 같아요. 낭만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었나? 라는 생각이 좀 있었고 과팅 해보신 적이 있냐고요? 다른 대학 연영과들이랑은 했던 것 같아요. 건국대학교 생활하면서 잊고 싶었던 흑역사. 흑역사? 졸업사진은 흑역사인 것 같아요. 아 그때 진짜 최고치의 몸무게와 이거는 사진 첨부는 안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게 흑역사지 않았을까. 학창시절 때 성격. 네, 제가 낯가림이 좀 심해요. 친한 사람들한테는 진짜 호의적이고 장난도 많이 치고 안 친한 사람한테는 안녕 그냥 끝. 제일 기억에 남는 건대 시절 에피소드 얘기해 주세요.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지금 이 장소 이 다리입니다. 이 다리에서 졸업영화 촬영을 했고 시나리오는 잘 돼가? 힘든 건 없고? 괜찮아. 걱정하지 마. 제 영화과 인생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샷이었던 것 같아요. 얘가 건대 박물관인데 그 도깨비 촬영지도 되게 유명했던 장소입니다. 근데 여기 박물관 들어가 봤어요? 아니요. 박물관은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유명인 자식이라는 주목이 부담스럽지 않았는지 솔직히 처음엔 다 몰랐는데 점점 어쩔 수 없이 알 수밖에 없는 과정이 있었고 당연히 처음에 부담이고 그런 만큼 더 예의를 지켜야 되는 거고 그래도 또 그냥 인간 김동영을 좀 바라봐 주시는 선후배 그리고 동기분들이 있었기에 좀 재밌게 학교 생활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무조건 학창시절 짤터리 해주세요. 짤터리. 제가 다 장발 시절이었기에 괜찮은 게 있을지 한번 제가 최대한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여기 아마 분명히 띄어져 있을 거예요 이렇게. 오케이. 과제는 주로 어떤 걸로 과제로 하셨나요? 사실 과 특성상 교양 과목 아니면 연기 실습 뭐 이런 거였기에 뭐 대본 외우거나 연출을 할 때는 시나리오, 영화 분석, 편집 뭐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공부 방법. 공부 방법? 공부를 안 해가지고 공부를 안 하고 영화만 진짜 주구장창 봤어요. 시나리오만 쓰고 시나리오 보고. 죄송합니다. 공부 방법은 따로 없었습니다. 마지막은 정말 건국대학교는 솔직히 여러분 진국은 호수입니다. 왜냐면 건대는 호수가 낭만이니까요. 미스터킴의 학교생활 Q&A를 좀 한번 해봤는데 오늘 어떠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비둘기들이 미스터킴 왔다고 막 반겨주면서 지금 옷에 여러분 똥을 맞았습니다. 나 와서 반가워서 지금 똥을 쌌나. 우리 비둘기까지 이렇게
저를 반겨주시니 너무 감사하고,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랑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좀 부탁드리면서, 코로나 때문에 수박 겉핥기식으로 학교에 대한 좀 영상을 많이 못 찍었는데 나중에는 조금 더 샅샅이 제가 한번 파헤쳐서 건대를 좀 소개해 볼 수 있는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화석이지만 선배님들이 봤을 때는 또 애기인 11학번 2012-12977 학번입니다. 김동영이 오늘 여기서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건국대학교 화이팅!